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경사 김종우입니다. 드디어 이제 동영 모의사입니다. 아,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을 지금 총 20회 분량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OTS 들었죠? 상당히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좀 출제했어요. 1회에서 10회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11회부터 20회는 조금 그냥 무난하게 출제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어렵게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멘탈 나가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내면 또 멘탈 나갑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맞은 문제 다 맞고 틀린 문제 틀립니다. 2019년처럼 나오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문제 어렵게 내더라도. 꼭 알아야 할 거 위주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제가 출제했습니다. 요새 잠을 못 자요, 제가. 문제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문제 하면서 제가 이따가 다 적어왔습니다. 뭘 적어왔냐?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적어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복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필기노트를 적어줄 거예요. 몇 강에 어디에서 이 필기노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적어준 데 없다. 그럼 거기다 적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암사동 유적은 끝났죠, 뭐 암사동이면. 제 거 신석기 암기팁.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진암이잖아요. 서울 암사동. 그쵸? 신석기지, 신석기. 신석기는 신석기. 또 핵심 단어. 빗살 무늬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느 시대다? 신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신석기 설명으로 옳은 거 들어갈게요. 돌무지 덧널무덤. 왜 돌무지 덧널무덤 여기 나와? 이거 언니 신라. 그렇죠?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았다. 날씨가 여러분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반팔 입고 해야 돼. 그럼 실이 있어야지. 실하고 바늘이 있어야지. 그럼 실을 뽑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가락바퀴잖아요. 맞네. 신석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다음 명도전, 박란주, 중국화폐. 철기시대 때. 반달돌과. 이거 함정이죠? 이건 청동기 때.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이거야 뭐 그냥 주는 문제죠. 그렇죠? 이건 주는 문제고. 이건 내 거 어딨냐. 2강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강 7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이 복습할 때 활용하세요. 이것도 문제 풀다 틀린 거 또 찾으려면 여러분 또 한참 찾아야 하잖아요. 찾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아,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배려 안 해줘요, 여러분. 선생님들 다 배려 안 해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2번. 다음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구강의 업적으로 옳은 거 볼게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치를 다스리는 근원이며 유교로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오호, 불교, 수신, 유교, 치국. 그렇죠? 채숙노. 채숙노의 시무 28조. 채숙노의 시무 28조. 됐죠? 그럼 볼게요. 1번. 천연각. 이거 함정입니다. 천연각. 보청기 예종이죠. 보문각 천연각. 예종, 예종. 성종은 여러분 비서성 수서원. 안 돼. 연등의 팔간에 개최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폐지하라고 했어요? 폐지하라고 했지. 그렇죠. 개국공신을 수청하고 왕권 강화했다. 이건 광종이죠. 이건 광종. 지방에 학교 세워요. 이게 나중에 향교됩니다.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합니다. 맞아요. 다음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종 파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6강 4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6강 4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한번 가도록 하죠. 3번. 3거. 여러분 보시면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연도 알면 좋고 연도 모르면 뭐 적으면 돼요, 여러분? 왕 적으면 돼. 진대법, 고국, 천왕, 불교 공인, 침유왕, 율령반포, 법풍왕. 그렇죠? 살수대 추업, 영양왕. 근데 여긴 연도 안 해, 영양왕은. 그렇죠? 612년이잖아. 주류상합량, 백제 멸망하고예요. 백제 멸망 이후야.
이건 662년입니다. 662년. 오케이. 그럼 볼게요. 고국 천황 몇 세기? 2세기. 그렇죠? 침유왕 몇 세기? 대고 똥꼬 미고스 근침내 4세기. 버풍왕 6세기. 이거 7세기. 오케이. 그러면 옳은 겁니다. 가볼게요. 대가야를 병합했다. 대가야 병합한 사람은 진흥왕. 진흥왕은 이쪽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지법진이니까. 틀리네. 다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불교공인 했대요. 불교공인 누구? 법풍왕이잖아요. 법풍왕. 아 여기서 어려워지네. 법풍왕이 여기가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알아서 넘어가라고 했죠? 넘어가요. 다에 들어가야긴 하지만 넘어가. 일단 이거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3번. 백제가 사비로 천도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건 누구? 성왕 때인데 항상 내가 수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법풍왕하고 성왕하고 진흥왕 나오면 순서가 법풍왕 다음에 성왕이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라고. 그렇죠. 성왕 사비 천도가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는 다에 들어가야지. 영양왕이 7세기니까.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 문제 아마 2번하고 3번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답은 몇 번? 3번인데 요건 제 거 6강 13에서 15페이지 있는데 페이지 있어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판서 해줄 테니까. 무슨 색으로 해볼까? 간만에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황색. 아 너무 빨갛나? 너무 빨갛나? 보이긴 하네. 하던 색으로 해야겠네요. 너무 빨갛다. 너무 빨갛네. 녹색이 제일 나요. 이 버풍왕이 순서입니다. 버풍왕 요 순서가 여러분 은근히 잘 나와요. 버풍왕 순서가. 이거 버풍왕 순서는 조금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조금 나올 건데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풍왕 순서. 아 이제 이거 요새 좀 잘 나오더라고요. 버풍왕 순서. 보시면 520년에 율령을 반포해요. 520년에 이제 뭘 발표한다?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그다음 522년에 연도까지는 다 암기할 필요 없는데 내용을 이따가 내가 암기시켜줄게요. 대가야하고 결혼동맹해요. 이내왕하고. 그 다음 527년에 불교 공인합니다. 불교 공인하고요. 그 다음 요게 중요해요.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해요. 금강가야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 536년에 그 다음 건원이란 연호 사용해요. 맨 마지막에 연호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령이 먼저예요. 율령이 먼저고 그 다음 대가야, 그 다음 불교 공인, 금강가야, 건원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뭐가 먼저냐? 대가야하고 결혼이 먼저냐? 금강가야 멸망이 먼저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 뒤통수 때리겠어요? 뒤통수 때린 다음 결혼하겠어요? 생각해 봐. 상식적으로. 결혼한 다음 땅땅따당 해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네! 했는데 뒤통수 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행복, 절망을 줄 수도 있지. 그렇죠? 손 한 번,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하겠다는데 뭘 물을 안 묻혀. 평생 물 묻힐 수도 있죠. 사기 결혼. 그렇죠? 사기 결혼.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사기 결혼. 그렇죠? 뭐 사기 결혼이야. 이 사람 정말. 다 그 여자 이름으로 해줬는데. 우리 와이프 이름. 전재산이 우리 와이프 이름이에요. 전재산이. 제 거로 된 거는 스파크 차 있죠? 스파크 차. 유튜브에 있는 스파크 차. 제 겁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시계. 그거 빼고는 제 게 없어요. 또 눈물이 아플 거예요. 스파크 차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결혼동맹하고 그 다음 금강가에 멸망한다. 결혼시킨 다음 대가야하고 그러니까 친척끼리 야 친척하고 결혼해서 그래놓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이에 뭐가 있다? 불교가 있다. 결혼시키고 멸망. 사이에 불교. 그렇죠? 다시 결혼하고 멸망시킨다. 그리고 사이에 뭐? 결혼. 아니. 불교공인. 맨 마지막 연호. 맨 처음에 율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워볼게요. 한번 암기해볼게요. 우리. 지금 암기하세요. 지금.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만 알면 돼요. 이건 다 6세기니까. 볼게요. 맨 처음에 율령하고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게
그 연호 사용해. 건원이라고 연호 사용해. 이 사이,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대가야하고 결혼동맹하고, 그 다음 멸망시켜요. 금강가야를.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불교. 그쵸? 불규칙 결혼했나봐요. 불규칙 결혼. 다시 함께 합시다, 우리. 요거. 이거 끝나, 법흥왕 순서. 다시. 맨 처음과 끝 아세요? 맨 처음에 뭐 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율령. 맨 마지막이 뭐다? 건원이란 연호. 그 다음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사이에. 처음에 결혼하고, 불규칙으로 했나봐. 그리고 멸망한다, 금강가야. How? 암기 됐어, 안 됐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죠? 카메라 선생님, 어려워요? 어렵나 보네, 카메라 선생님. 눈이 깜빡거리네. 이거 어려웠나 보다. 아, 어려운 거 어떡해.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냐, 김종국. 큰일 났네. 다시. 맨 처음에 율령, 법 만들어, 법. 맨 마지막에 연호. 그쵸? 연호가 뭔지 알죠, 여러분? 1년, 2년, 3년. 그거 한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맨 처음에 결혼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멸망시킨다. 대가야 결혼, 금강가야 멸망, 사이에 불교. 꼭 기억하세요. 결혼, 멸망, 사이에 불교.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이 문제 또 나와. 그럼 볼게요. 이거 본 다음. 이 문제 보면 되잖아, 여러분. 율령, 법흥은 맨 처음이라고. 맨 마지막에 건원연호. 그쵸? 사이에 결혼하고 멸망시키고. 그쵸? 결혼시키고, 멸망시키고, 사이에 불교 들어가야 한다. 됐죠? 됐어요? 좋습니다. 요거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앞에 한 번 더 들어요. 알겠죠? 이제 6강 13에서 15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 가도록 하죠. 4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틀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 이거 틀리려나? 선해청. 아, 선해청 나왔잖아요. 선해청 뭐야? 대동법 담당하는 기관이잖아. 대동법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광해군 이으니까 조선 후기지. 또 하나 핵심 단어. 다 읽을 것도 없어. 전황 있어. 전황. 전황 있는데? 전황 여기. 조선 후기. 숙종 때. 화폐 만드는데 전황대. 화폐가 없어. 물가 올라가요. 물가가 하락해. 디플레이션 발생해. 화폐가 없으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돈만 받으면 땅에다 묻어버려. 밤바에다 놓고. 할머니들 보면 어떻게 돼? 돈 해가지고 막 장판 안에다 놓고 막 숨겨놓잖아. 그렇죠. 어디다 숨기냐? 또 냉장고에 숨기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은행에 안 갖다 놓고. 이때 은행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그럼 조선 후기다. 그럼 조선 후기 상황으로 옳은 거 푸시면 돼요. 볼까요? 만상과 송상이 대청무역을 부를 추적했다. 맞죠? 송상 중개무역 하잖아요. 그렇죠? 만상 이제 청하고 무역하잖아요. 의주상인 개성상인.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개시후시 있죠?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덕대. 덕대? 덕대 있지. 광산 전문 경영자. 맞네. 물주도 있고 혈주도 있고. 그 다음 관리가 과전법이에요. 왜 과전법 왜 나와?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공양왕 때 왜 전이 나오니? 너 왜 안 나오니? 공양왕 때 해가지고 여러분 세조 때 이제 직전법이 생기잖아요. 세조 때 조선 전기죠. 직전법도 명종 때 없어지잖아. 안 되지. 조선 전기 얘기하는 거지. 틀리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는 42강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2강 101페이지에 있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5번 갈게요. 5번. 다음에 밑줄 친 절, 절 만든 사람. 요거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요거 엄청 잘 나오는. 그쵸? 요시에 북서풍이 불면으로 도수를 올리고 나아갔다. 미시아 신시 사이에 적산. 법화원이지 뭐 보나마나. 배를 정박했다. 세차게 했다. 적산은 바로 바위로만 이루어지는 우뚝선 산으로 문등현 청년향 적상촌에 위치해 있다. 밤이 이렇게 어려워. 절이 있다. 절. 법화원 절. 절 밑줄 절. 그쵸? 여러분 밑줄 쳐져 있죠? 이번에 법화원. 법화원의 밑줄이네. 법화원의 밑줄로 되어 있네. 법화원. 그렇지. 법화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장보고가 만들었잖아. 장보고가.
장보고. 이거 옌니네. 옌닌 일본인인데 얘가 일본에 갔다 왔다가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입당 구법 술래행기예요. 여기에 장보고 활동이 기록돼 있어요. 접하원. 그럼 장보고는 귀국해서 뭐 했냐? 흥청이지. 흥청. 흥덕왕 때 청해진 설치하잖아요. 흥청법. 흥덕왕이네. 귀국했을 때 흥덕왕. 그러면 흥덕왕 시기 볼 수 있는 거 사치금지령이지 뭐. 탑 몇 번? 4번이죠. 사치금지령. 흥덕왕 사치금지령 하잖아요. 그 다음 독서삼품과 실시했다. 원성왕이지. 2번 잘 모르겠어요. 도의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 넘어가. 모르면. 모르면 넘어가요. 알면 좋고. 헌덕왕. 도의. 그 다음 김원창. 헌. 헌. 이건 헌덕왕. 이건 다 알겠지. 내가 암기했지. 헌. 헌이니까. 헌덕왕. 둘은 헌덕왕. 사치금은 흥덕왕. 헌덕왕하고 흥덕왕이 헷갈린다고 했거든요.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거든. 흥덕왕하고 헌덕왕이 헷갈리다. 이거는 누구? 흥덕왕. 사치금지령. 청해진에서 막 물건 들어오니까 막 사람 사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치 못하게 사치금지령 했다. 흥청법. 꼭 기억해야 돼. 흥청법. 사치금지령 했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4번 나오는 거죠. 문제 좋네. 문제 깔끔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 9강. 1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거. 이 필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필로 기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가도록 하죠. 6번. 끝났어요. 여러분. 대성동 구분이에요. 대성동.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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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가야. 김해니까. 고령이면 대가야. 김해면 금강가야. 그쵸? 그러면 금강가야 암기팁은 여러분, 금강가야하고 대가야 암기팁 있는데, 이거 삼강법대 아닙니까? 삼세기 성장, 광개토대왕으로 세태. 그쵸? 광, 광, 법, 법후왕때 멸망, 대성동고구. 대성동고 나오네. 금강가야. 그럼 금강가야로 오른 것, 중개무역 발달했지? 맞아요. 어? 뭐라고? 호남 동북가에 세력 확대했다고? 이거 기출이죠? 이거 기출됐던 지문이죠? 이거 대가야지. 포상 8국에 나는 진압했어요. 근데 난이 터졌는데 여러분 국력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지? 그쵸. 약해집니다. 약해져. 틀려. 돌무지 덧널무덤? 에이. 이거 계속 나오잖아. 돌무지 덧널무덤. 언니 신라만 한다고. 어디만 한다? 신라만 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 그럼 맞는 거 몇 번밖에 안 돼? 중개무역. 1번밖에 안 되죠. 그쵸? 금강가야는 중개무역 했다. 대가야는 내륙으로 들어간다. 왜 내륙 들어가냐? 광개토대왕 공격 때문에. 그러면 이제 6번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 7강 17페이지에 들어갑니다. 7강 17페이지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아, 이 문제 좀 어렵겠다. 그렇죠? 이 문제. 백산 또는 설산이라고 하고 천산의 수렵 끝나. 요거 알면 푸는데. 천산의 수렵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천산 수렵도 이 천산수렵도란 걸 알면 이건 공민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공민왕이 천산수렵도 만들었거든요. 다른 폴로 음산대렵도라고 한다. 천산수렵도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이건 공민왕 물어보는 거예요. 공민왕으로 어떻게 돼? 뭐 옳은 것. 평민조례 추변도감 편해 충해왕. 편해 충해왕. 몽고 연호 관제 폐지하고 문종 때 제도로 복귀했다. 이 공민왕. 반원정책. 답은 2번. 안양이 성리학 전례 때 여러분 문면설제하고 충렬왕. 문면은 공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영경에 망권당 설치한 사람 충선왕. 그쵸?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천산대륙도라는 걸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천산 수렵. 이 문제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 문제 아마 좀 틀렸을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건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하죠. 8번. 요거는, 요거 아까 있던 신라. 아까 우리 법흥왕 순서, 법흥왕 순서 기억해보자고, 법흥왕.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율령했지. 그쵸. 그 다음 맨 마지막이 건원이란 연호 썼죠. 그 다음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했죠? 처음에 결혼하고. 그쵸. 불교 수용하고 그 다음 금강가야 멸망한다고 했죠? 요거 아까 했던 거 건원이란 연호를 썼대. 여러분 맨 마지막이겠죠. 건원이면
여기 기억 들어, 여기 들어가야겠네. 그 다음, 후기가야, 고령지방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밑에, 기억보다 더 밑에, 니은. 그 다음, 의자왕 공격으로, 어떻게, 여러분, 의자왕 공, 대야성을 함락했대. 여러분, 대야성 함락은, 여긴 6세기고, 대야성은 여러분, 642년이에요. 7세기야. 더 뒤네. 더 뒤, 디귿. 그 다음 요거, 2차도 순교, 불교, 불교. 여러분, 건원이 먼저예요? 불교가 먼저야? 불교가 먼저지. 불교가 먼저지. 리을. 그러면, 헷갈린 거 두 개 있었는데, 이거 해결됐네. 리을, 기역, 그 다음, 니은, 디귿.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쵸?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다 몇 번? 1번 나오네. 1번 나오네. 지금 두 개 헷갈렸어요, 여러분. 뭐가 헷갈렸어? 건원하고 불교. 요거 헷갈렸어요. 이 문제도 아마, 버프왕 순서 몰랐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버프왕 순서 다시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돼. 이거 두 개 쉽고. 대가야 정복. 이거는 진흥왕이고. 그 다음, 대야성은 642년. 이거 우리 암기했잖아요. 세숫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하면서 암기했어요.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쉽게 버풍왕 알면 문제를 푼다. 버풍왕 순서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버풍왕. 처음에 뭐 해야 한다? 처음에 율령. 맨 마지막이 건원이란 연호. 그 다음 사이에 넣어요. 사이에. 결혼동맹하고요. 불교하고요. 그 다음 금강가야 멸망한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아 문제. 괜찮지 않아요? 제가 냈지만 본론가? 괜찮은데? 6강 14에서 15페이지 결의지기 맞춰서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가죠. 9번 한번 볼게요. 9번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9번 근데 하나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뭐 알면 풀 수 있을까요? 백운소설 알면 풉니다. 또는 팔만대장경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요거 알아도 좀 풀 수 있어요. 제가 암기팁. 이규보의 암기팁. 동백국이죠. 동백국. 그쵸.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백운소설 국선생전. 백운소설. 딱 나오지. 그러면 이건 뭐가 나와야 돼? 동국이상국집 아니면 동명왕편 아니면 국선생전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니까 동국이상국집 나온다. 다음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삼국유사, 판집, 제왕운기. 삼국유사는 여러분 일연이죠. 판집은요, 판집은 노파, 이인노, 이인노. 이인노. 그 다음, 제왕운기, 이승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9번은요,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 9번은 25강. 58페이지에 나와요. 58페이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건 아까 했나? 어디 나오는지 했나? 했구나. 요거 안 했네, 요거. 어디 나오는지. 7번. 7번은 20강 40페이지에요. 20강 48페이지. 그쵸? 20강 48페이지. 6번 했어요, 제가. 그쵸? 6번 했습니다. 7번, 오케이. 다음 8번. 다음 9번. 오케이. 다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근데, 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사료 볼 줄 알아야 한다. 여기 핵심 단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여기 핵심 단어는 뭐다? 백운소설. 백운소설. 팔만대장경 기록된 내용이 기록된 거. 이거 이규보 책이다. 이규보는 동백국. 그러니까 뭐 동국이상국집. 나머지는 이규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0번 가도록 하죠. 10번. 밑줄 친 이왕의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이왕 볼게요. 이왕 누군가? 이왕은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법 나왔다, 보법. 그쵸? 그 다음 직전법. 아, 끝났지 뭐. 보법과 직전법 나왔으면 세조지, 세조. 그쵸? 여섯 명, 원시인의 경직된 진보, 육조, 직계제, 원각사제, 십층석탑, 이씨의 난, 인지, 규영, 경국대전 시작, 직전법, 진법, 보법. 그렇죠? 직전법. 그냥 답. 야, 사료에 근데 그 암기팁에 있는 거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다? 세. 누구? 조. 세조, 세조. 그러면 세조하고 관련된 거 옳은 거 볼게요. 상서사를 맡고 있던 인사권을 2조와 병조에 귀속시켜 6조기를 강화했다. 왠지 6조 직계제 같아.
그 다음 육조직계 누구 있어요? 태조하고 태종하고 육조직계 이제 적어야지 또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두 명이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네. 육조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부활시켰대. 어? 이것도 육조직계제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되겠지. 둘 다 될 수가 없겠지. 부활한 게 맞죠. 요게 세조고 이게 태종이에요. 부활이니까. 처음 한 건 태종이니까. 상서사 모르잖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밑에 보니까 세조니까 이거는 태종이겠지. 안 되지. 그 다음 문화부 당사 사관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태종이잖아요. 태종. 사관은 독립시킨 거. 그렇죠. 지역중심체제 방어. 진관체제. 진관체제. 아까 내 깜기TV 있었잖아. 경직된 진보. 어딨냐? 어. 진. 진관체제. 어? 그러면 맞네. 두 개 맞네. 두 개 맞아.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 니은 리을 맞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셔야 돼. 그렇죠. 이것도 뭐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꼼꼼히 하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딨냐, 제 거. 27강 66페이지에 있어요.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요새 이런 식으로 경찰직도 그러고 요새 이런 식으로 좀 7급도 그렇고 뭐가 나와요? 문학작품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문학작품 가지고. 광동별곡. 이건 그래도 풀 수는 있네, 여러분. 광동별곡.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강호의 병이 깊혀 둥국에 누웠더니 광동 800리 방면이 신이 어의성원이라 망극하랴. 이거 우리 정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철, 송미인곡, 사미인곡 가불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광동별곡. 이거 정철이네. 그럼 정철은 서인이죠. 정철은 서인이야, 서인. 그쵸? 정철 서인, 정철 뭐 했어요, 여러분? 기축곡사 때 동인 1,000명 죽였고, 또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기축곡사 1,000명 죽이고, 세자 건져 문제 갖고 잘리죠? 그걸로 정치 인생 끝나는 거지. 광해군 지지했다가 잘려버리죠. 이왕과 조식의 문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왕, 조식, 동인. 나중에 여기가 남인대고 여기가 북인대. 문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 이조전랑직 가가지고, 김용을 추종하는 세력, 동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는 건의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치. 광해군, 세자로 건의하자는, 세자 건져 문제죠? 이거 정철 세자 건져해가지고 잘리잖아요. 얘 잘리면서 같이 서인들 잘리는 거지. 맞네. 정여림 모반 사건이 역류되었다. 동인. 이 사람 정여림 모반 사건을 처벌한 사람입니다. 1,000명을 죽였어요. 동인 1,000명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 눈병 나가지고 눈물을 바람 부니까 눈물 흘리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돼? 너 정여립하고 관련 있지 하면 죽이고. 그럼 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노모 80 노모를 때려 죽이고 10살 먹은 아들도 때려 죽이고. 이거 미쳤다고 좀 그러네요. 아무튼 글은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데 성정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말 이거 글 잘 쓰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잘생겼는데 실제 인성을 막 개차반인 사람 많잖아요. 정말. 저는요. 이렇게 생겼지만 인성 좋습니다. 생긴 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생긴 걸로 평가하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아, 아니구나. 그거 안 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거 작품 없습니다. 정철 그 분당 얘기만 있어요. 분당 얘기만. 이거는 28강 69페이지. 이거 없어. 이거 없으니까 정철이면 여러분 여기다가 뭐 광동별곡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12번 가도록 하죠. 12번. 12번. 가 왕의 제의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가가 즉위하자 제지술사 승유 몰라 뭔지. 시성반 친구가 제지술사 기치 아래 문화정책 추진기관을 만들었대. 아, 말도 어렵고. 세조 때 발의되고 숙종 때 중정치 부설되어 여러 선왕들의 어제 어서를 봉인해서 소규모 도서관 성격을 기관을 국가 권력 핵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핵심 나왔다. 이거 규장각 같아. 그쵸. 그리고 여기선 37세 이하 당하관을 선발해 교육시킨대. 끝났어, 여러분. 초계문신제. 핵심 단어 밑에 있네.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 정조. 정조입니다. 이거 정조. 정조는 쉬운데 밑에 게 어려워요. 이것도 기출에 비슷하게 내가 낸 거죠. 여러분 볼게요. 채색지도에서 해동지도.
해동지도, 해동농서, 해동역사 세 개가 있어요. 다시 해동지도, 해동농서, 해동역사 세 개가 있습니다. 해동지도는요 영조 때예요. 지도는 영조 때. 해동농서는요 이거 정조 때 서유구입니다. 해동역사는요 정조하고 숙종. 근데 완성된 건 이제 숙종 때로 거의 추정됩니다. 아 숙종이래 순조 때로 봐요. 순조 때로. 시작은 정조 때로 보는데 거의 뭐 이제 완성은 순조 때로 봅니다. 이 세 개 책 헷갈려요. 왕이 다르거든. 특히 해동 지도와 해동 농서 갖고 장난 많이 칩니다. 해동 지도는 영조, 해동 농서는 정조. 이렇게 여러분이 봐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니까 답 1번이네. 해동 지도가 영조니까. 그 다음 해동 농서 서유구 정조 규장각 검사관 규장각 얘 나오잖아요. 맞죠? 대전 통편 암기팁 경속 통회 경국대전 성종 석대전 영조 그 다음 대전 통편 정조 대전 획통 흥선대원군 그렇죠? 경속 통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획통 특히 통회가 헷갈려요. 통회가 헷갈려요. 이거 통회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 거 40강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료는 당연히 없죠. 사료 가지고 여러분 푸셔야지. 그쵸? 그 다음 이제 13번 보죠. 13번. 이거 경찰 기출문제입니다. 경찰 기출문제. 어려워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안 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말장난 끝판왕입니다. 정말. 문제가, 쓰레기예요. 문제가 개쓰레기입니다. 어떻게 이딴 식 문제를 냈는지 몰라.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 맞죠? 청전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폭등했다. 청전은 청나라 화폐예요. 여러분 청나라 화폐를 우리나라가 왜 만듭니까? 미국 마치 이거야. 미국 달러를 발행했다고. 한국에서 왜 미국 달러를 발행해? 한국에서는 원화를 발행해야지. 원을 발행해야지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철전은 발행하지 않아요. 담백전은 발행하지만. 철전은 이거 중국 돈이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한성군 부대는 문수산성 한문선생 양정 맞네. 내가 암기팀 한문선생 양정 맞아요. 통상 수요검사에 고수했지만 서양 성박을 필요한 물자를 제공과 난파된 성박 구조를 해주었다. 해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이상한 나라입니까? 외국 애들 힘들면 도와줘요. 막 총질하지 않아. 어떤 나라처럼 뭐 예, 바다에 뭐 있다고 막 총질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쪽도 우리나라였나 옛날에? 아무튼 총질하지 않아요. 선박 구조 해줬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요새 이거 잘 나오더라고요. 일필제 난. 이게 경찰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직렬에서도 이게 일필제 난이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 때인데 1871년 동학교도가 일으킨 난입니다. 1871년에 동학교도가 일으킨 난 일필제 난. 이거 나오더라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필제 난도 흥선대원군 때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서계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정한론이 등장했다. 서계사건은 뭐냐? 일본이 우리한테 외교문서 줬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가 거부해버렸어요. 이전 거와 다르다고. 이걸로 열받아가지고 일본이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논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과 운요사건이 발생해요. 맞습니다. 다 맞네. 기억 빼고 다 맞는 거 3번이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말장난에 정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13번. 이거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사람은 풀겠지만 아닌 사람은 아마 이거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48강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필지 난도 처음 봤고 청전도 좀 어렵고 해서 조금 어려웠을 문제. 그 다음 홍영식이 하도 많이 나와서 홍영식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내봤습니다. 그쵸?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될 때 초대 주미공사야. 호조판서하고 한성 판유했고 요게 핵심입니다. 궁극기무처 부총재. 궁극기무처 총재는 김홍지, 부총재는 박정향이에요. 요거 안 적혀있으면 여러분 꼭 적으세요. 궁극기무처 총재는 김홍지. 조선생이 갖고 왔던
그리고 부총재 누구다? 박정향. 박정향은 독립협회 이 허니육조 시대 때 박정향 내각이 있었죠. 그래서 허니육조 받아준 사람이 박정향입니다. 박정향. 안 봐도 허니육조와 관련된 것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 안창호. 서유 견문 대한문전 여러분 6.1준 한반도 중립화론. 을사 조약을 항거하면서 자결하신 분 민영환. 나 영환이는 많이 미안해. 그렇죠. 허니육조죠 이게.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야 돼요. 충촌 관제 개편 추진하겠다. 충촌 관제 개편하라. 이게 허니육조 아닙니까? 허니육조. 박정희 허니육조 받아줬어요. 근데 고종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실패하게 됐지만. 답은 몇 번? 답은 4번. 요거 핵심 단어 뭐냐? 여러분, 요거 핵심 단어는 요거. 군국기무처 부총재가 핵심 단어예요. 군국기무처 부총재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면 이 문제 아마 풀기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는 제 거 54강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54강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어렵네. 14번은 제가 어렵게 냈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죠. 15번. 가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본 정책으로 오른 것. 한일 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응하여 회사 조직 확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점차 증가함으로 일본 정부는 한인의 사업 경영을 제한을 주기 위해 한국 애들 사업 못하게 하는 거래야. 그렇죠? 가를 공포해서 허가제로 했대.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거 어기면 어떻게 벌금 신청 주는 거. 회사 못 세우게 하는 거. 회사령이지. 1910년. 그렇죠? 10년 되죠. 회사령. 10년에서 20년까지. 그래서 20년에 이제 회사령 철폐하잖아요. 그럼 이거 적용했던 20년. 20년까지 적용했던 시기 설명으로 오른 거네요. 정책으로 오른 거 볼게요. 1번 조선 2차 조선교육령. 여러분 이거 22년이에요. 1922년. 다음 범죄 직결례. 이거 직결 처분입니다. 순사 경찰이 직결 처분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막 그 자리에서 뭐 벌금 주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겁니다. 이거 1910년. 그러다가 12년에 태형령 하죠. 답 2번이네. 그 다음 사상범. 여러분 조선 사상범 예비구금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왠지 사상범 하니까 사회주의가 나온 다음이겠죠. 여러분 사회주의가 나온 다음입니다.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2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사상이라고 세면 예비구금령이야. 뭔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의심스러워. 그럼 구금할 수 있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41년.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거 말살하던 민족 말살계에 있었던 거네요. 그 다음 농촌진흥운동 나옵니다. 여러분 농촌진흥운동은 농촌이 하도 망하니까 일본이 농촌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금 뜯어야 하니까. 너무 망했거든요. 마치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거. 새마을운동 이거 베낀 거지. 1932년입니다. 농촌진흥운동. 그럼 봐봐요.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했었던 거. 몇 번? 2번밖에 안 되지. 남은 다 20년 넘어가. 20년 넘어가요. 문제. 상당히 까닥스럽게 냈네요. 쉽게 내려면 이거 안 내고 뭐 내면 돼요? 태형령 내야지. 태형령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형령 내면요. 12년입니다. 태형령은 12년이에요. 태형령은 몇 년? 12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 문제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요거는 내 거 60강 14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요거 같이 보면서 있어야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모르겠으면. 알면 그냥 안 해도 되고. 모를 경우. 그 다음 이제 16번 갈게요. 16번. 이 운동 뭔가 봅시다.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총독에게 요구한 걸 보면 일반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 심한 것. 광공리 교원에 대한 차별 대우하는 것. 목욕탕, 이발소, 요리점에 출입하는 것. 공견이 차별하는 것. 오호. 옛날 백인이 흑인 차별하듯이 차별하네. 핵심 단어 공평은 사회의 근본. 이거 기출문제 나오죠. 공평 기출문제 있어요. 게리지 기출문제 있습니다. 게리지 기출문제 공평 나온다. 이거는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형평운동 1920년대 1923년이잖아. 그러면
이 운동, 형평운동, 백정차별 반대운동, 백정차별 반대운동하고 관련된 거, 옳은 것 푸는 겁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잡지, 동광을 발행했다. 아, 몰라요. 넘어가. 모르면. 이거 흥사단인데.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면 되지. 김광재. 이거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그 다음, 1930년대에 일어난 운동이다. 여러분, 이거 1923년에 일어났다니까? 1923년? 연도가 안 맞아. 백정차별 철폐. 그렇지. 답은 4번이지, 백정차별. 여기 핵심 단어, 공평. 기출됐어요. 기출됐습니다, 공평. 이거. 형평사 기출됐습니다, 여러분. 꼭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16번. 이거는 65강,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참 아까는 했죠, 이것도? 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도록 하죠, 17번. 순서 문제네. 아이고, 순서 문제 제일 어렵죠, 여러분. 요거, 요거 어려워, 어려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적으면 되지, 뭐. 우리 암기팀 있잖아. 뭐, 이미. 청합트 이미. 총소총 3반 5, 7, 8, 9, 10 부터 농지개혁까지 여기 반노 반민특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스크바 3상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 트루먼 독트린 2차 미소공동위원회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3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수업을 안 들은 거야. 그냥 필기노트 보고 요거 질문하는 거죠. 3반 내가 수업시간에 너무 여기하잖아요. 3반이 뭐다? 50 총선거 반대한 사건 3개다. 첫 번째 3천만 동포에게 읍고왕 두 번째 제도 4.3 사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남북협상이다. 총선거 반대 3개 3반 그래서 암기할 때 뭐뭐뭐뭐이미 청합트 이미 총소총 3반 5, 7, 8, 9, 10 빠빠빠 빨가맛 이거잖아요. 들어갈게요. 총선거 실시했대요. 5월달 총선거 실시하네. 농지개혁법. 이거 농지개혁법. 49년. 정읍발언. 정읍발언 여기. 재헌국회. 국회. 7월달에 국회. 그렇죠. 재헌국회. 리을. 그 다음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이 추진하는 남조선 과도입법. 좌우합작위원회 바로 다음. 트루먼 독트린 직전. 46년 12월. 좌우합작으로 그냥 해도 돼요. 미음. 그럼 보자고. 그러면 답 나왔네. 디귿. 미음.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답 3번 나오잖아요. 암기팁으로 해서 그냥 풀어요. 뭐뭐뭐 뭐이미 청합트 이미 총소총 3반 5, 7, 8, 9, 10. 그쵸?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이거는 뭐 하오죠. 절대 틀릴 일이 없죠. 요건 제 거 67에서 67강, 68강, 69강. 그쵸? 그 다음 157에서 162페이지까지 통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18번 가민주화운동으로 오른 것. 이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학생들이 일으킨 가를 기념하는 어떻게 탑이래요. 부산과 마산이야. 야당 총재를 제명해가지고 일어난 거야. 부마항쟁이죠. 야간 총재가 누굽니까? 김영삼. 이거 남극의 뭐야 무슨 부장이야? 남산의 부장들 있죠. 남산 부장들 나오잖아. 이병헌 해가지고 부산 갔다 오잖아요. 부마항쟁. 부마항쟁 왜 일어납니까? 그 전에 YH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YH 사건. YH 사건이 뭡니까? 여공들이 시위한 거잖아. 공장 주인이 돈 안 주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게 시위하는데 하도 경찰들이 탄압하니까 야당 가서 시위를 했는데 야당 그걸 진압해버린가 경찰이 강제로. 그러니까 김영삼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외국 기자회견 했죠? 외국 기자한테? 그래서 박정희 디스하니까 박정희가 열받아가지고 김영삼을 제명해버려요. 김영삼을 제명해보니까 국회에서 제명해. 국회의원인데 지가 마음대로 그냥 없애버려. 국회의원 직에서 날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나타나죠. 부산 마산 시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고 거기에서 이제 온건파인 김재규가 강경파인
차지철 죽이면서 박정희도 같이 죽이죠. 이게 11.6 사태 아닙니까? 10월 26일 사태. 이 과정. 그럼 볼게요. 이거 박정희 죽으면서 유신 붕괴되죠. 유신은 박정희니까. 답은 1번이네. 시민군 조직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정 과도정부 4.19 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72강 166피.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한 사람도 한 2개 정도 틀렸을 것 같고, 다 맞았다? 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맞으면. 다 맞으면 너무 잘한 거고, 한 2개 정도 틀렸다. 아주 잘한 거고요. 한 4개 정도 틀렸다? 나쁘지 않습니다. 4개 정도 틀려도 여러분. 다 맞았다? 퍼펙트입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다 안 불러준 것, 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불러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2강 7페이지 있고요. 2번 문제는 16강 40페이지. 3번 문제는 6강 13에서 15. 그 다음 4번은 42강 101페이지. 5강은 9강 19페이지. 6강은 7강 17페이지. 그 다음 7번이 20강 48페이지. 8번은 6강 14에서 15페이지. 아, 목이 가려고 그러네. 9강은 25강 58페이지, 10강은 27강 66페이지, 그 다음 11번은 28강 69페이지, 그 다음 12번은 40강 96페이지, 13번은 48강 115에서 116페이지, 14번은 54강 125페이지, 그 다음 15번은 60강 140페이지, 16번은 65강 151페이지, 그 다음 17번은 67, 68, 69강 157에서 162, 18번은 72강 166페이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여러분 틀릴 때 보시고요. 사료 중요합니다. 사료 좀 꼼꼼히 보시고 문제 푸세요. 말장난도 있고 사료도 있고 제가 신경 써서 문제 냈으니까 기출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섞었습니다.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 쉽다고 하면 엄청 잘하는 거야. 그쵸? 쉽다고 할 수 없을 텐데. 요 정도 수준으로 10회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회부터는 요거보다 조금 쉽게, 요거보다 조금 쉽게 나가도록 할게요. 아닌가? 더 어렵게 나가야하나? 피드 보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2강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다음 거 하고 해야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